서울 신랑이랑 경상도 신부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부부가 국수를 먹다가 서로 대판 싸움 난 거예요. 서울 신랑은 국수라고 하고 경상도 신부는 국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저명한 교수님한테 가서, 국어학자이신데 저명한 교수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자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서울 신랑이, 선생님 국수 맞죠? 그러니까 경상도 신부가 세엠니에 혹시 맞지에 이러니까 다 맞는데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루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신랑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어떻게 다른데요? 하니까 다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도 했어. 그러니까 또 화난 서울신랑이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봉지 봉다리에 담지만 그러면 봉지하고 봉다리는 어떻게 다른데 하니까 다르죠.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판다 했어요. 신랑이 아니 그러면 전방하고 가게는 어떻게 다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병헌 교수님께서 당연히 다르죠. 아니 어떻게 다릅니까? 네 헷갈립니다 지금. 가게는 아줌마가 판매하고 전방은 아줌매가 판매한다 했어요. 이거 화가 나도 서울시장이 그러면 교수님 아줌마랑 아줌매랑 어떻게 다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줌마는 아기를 얻고 있고 아줌매는 얼라를 얻고 있대요. 그리고 화가 나 신랑이 그러면 아기하고 얼라를 어떻게 다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아기는 엎어져 자고 알라는 딥이 잔다 했어요. 내가 어제 이거에 온도 밤샜어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